안녕하세요. 본격 과천과학관 우려내는 사골방송 과학을 찾는 사람들 혹은 불타는 사이언스 BTS입니다. 저는 과천과학관에 근무하고 있는 얇은 지식의 소유자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은 고3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5회까지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손님 모셨어요. 로봇 프라모델 전문가 닥터 가든 나와 계십니다. 프라모델을 사랑하는 과학관의 키덜트 닥터 가든이에요. 과천과학관 근무하는 연구사님 맞고요. 닥터 가든이라서 이제 꽃박사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기가 만든 닉네임이에요. 이름이 여기 나갈 거예요, 그죠? 정원입니다. 최정원. 첫 번째 순서고요. 슈레딩거의 질문지. 자, 어이구. 과학관에서 어떤 전시물 만드셨나요? 여기 어디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SF관입니다. 미래상상 SF관입니다. 예, 미래상상 SF관을 만들었었고요. 첨단 기술관의 항공 코너와 우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행기는 어떻게 나는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베르누이 정리 맞죠? 그거 아닌가요? 사실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베르누이 원리는 아시겠지만 비행기 날개에 단면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 윗면에 바람과 날개 아랫면에 바람 차이가 때문에 이제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해서 비행기가 뜨는 건데요. 그것보다도 뉴턴의 제3법칙 뭐죠? 작용 반작용? 예, 맞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비행기 날개를 보시면 날개 단면과 그 바람이 부는 방향의 그 사이 각도를 그 받음각,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받음각에 의해서 바람이 날개 아랫면으로 작용이 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설명 잘해주시네. 네, 미래상상 SF관에 로봇 공연이 있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한 10대 정도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죠. 어떤 노래에 맞춰서 춤 췄나요? 아주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어, 그것도 있어? 예, 상어가족 노래도 있고요. 방탄소년단의 그 신곡 메들리 있습니다. BTS? 예. 아, 우리나라도 되게 유명한 로봇들 있잖아요. 2015년에 다르파 그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에서 카이스트 휴버가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이 로봇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공부해야 우리가 될까요? 혹시 데니스 옹 교수님 아세요? 알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로봇공학자. 예, 그분이 과천과학관에도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하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기계 조립에 대한 뭔가 이렇게 취미라든지 이런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수학과 물리, 화학 등에 대해서 원리를 충분히 알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뭐 이거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고 그쵸. 수학, 과학 뭐 이런 이과 공부 전반을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초중고 시절에는 수학과 물리라든지 이런 과학을 좀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생이 되면은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같은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를 좀 깊게 공부를 하면서 고사님처럼 좀 T자형 인재이죠. 좀 넓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로봇을 개발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이고요. 만든 전시물 중 가장 기억나는 전시물은? 어떤 전시물 기억나세요? 그 첨단 기술관에 라이트 형제의 풍동이라는 전시물을 만들었습니다. 풍동이라는 거는 그 바람이 지나가는 터널에 물체를 놓고 인위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그 물체 표면과 주변의 공기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기억에 남으세요? 라이트 형제는 사실은 정규 교육을 잘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비행 원리에 대해서 좀 학문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서 스미소니안 협회의 그 랭글리 박사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스미소니안 항공우주박물관에 이 전시품을 만들기 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스미소니안에서 그런 그 풍동 설계 도면과 관련된 자료를 항공우편으로 직접 보내줘서 전시물 만드는 데 많이 참고가 됐고요. 그럼 라이트 형제랑 거의 같은 급이네? 아, 예, 그런가요? 제가 선구자가 되겠네요, 과학관에. 몇 개나 있으세요? 이거 보니까 이거 집에서 다 가져온 거죠, 이거? 예,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한 200여 가지 정도 있습니다. 돈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얼마나 쓴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이거 편집해 주시고 이거 저희 부모님이 하면 저 쫓겨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 3만 원짜리도 있지만 비싼 거는 한 2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대단하세요. 네. 아직까지 안 쫓겨나고 있는 게. 지금도 사면 맨날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어이 뭐야? 뭐야? 태권브이? 이거 뭐예요? 태권브이 이거? 태권브이 뭐야 이거? 어? 태권브이 이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제가
태권브이 장난감을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오늘 이게 취미생활로 이거 할 테니까 고3님은 알아서 일 보시고 하십시오. 저는 이거 할게요. 이거 방송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 아, 뭐 이렇게 된 거 우리 태권브이 얘기 좀 합시다. 그냥 별 수 없네. 태권브이 이거 네. 어디서 힘나요 이거? 옛날에 메칸더브이라고 아세요? 알지. 한번 노래 한번 해보세요. 메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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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랄랄랄랄랄랄라 공격 개시 반해? 네, 거기 무슨 에너지에서 힘이 나는다고 중간에 있어요. 가사 해보세요.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용감히 싸워라 메칸더 브이. 예, 아, 맞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네. 예. 근데 얘는 태권브이는 원자력 에너지는 맞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는 알지. 뭐예요? 분열하고 융합 아니야? 맞아요.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자핵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엉켜붙으면서 융합해서 질량을 잃으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 옷을 입고 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뉴클리어 퓨전. 어, 핵융합이네. 그렇죠. 얘는 핵융합입니다. 야, 이거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거 핵융합 에너지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국가 핵융합 연구소에서 그 K-STAR라는 초전도 핵융합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그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가지고 약 8초간 유지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아, 대단하다. 예. 그 핵융합은 그 태양 에너지와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K-STAR 같은 걸 인공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미래 상상 SF 간에 K-STAR와 이터의 모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영상으로 또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이거 보면 네. 그 파일럿이 훈이잖아요. 네. 훈이가 이게 태권도 하면 이거 따라 하잖아요. 얘가 그대로. 예, 이게 맞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BMI 기술이에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뇌 기계 접속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파로 기계 장치를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때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대구에 가보시면 한국 뇌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뇌파를 이용해서 드론도 날릴 수 있고 또 소형 로봇도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뇌파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기계 장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태권브이도 될 수는 있겠네. 아, 그럼요. 로봇 태권브이도 아, 이거는 가능한 걸로 밝혀졌어요. 근데 야, 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태권브이 이거 되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국회의사당 아시죠? 저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가면 태권브이 이거 기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에? 에이 말도 안 돼요.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이게. 근데 만약에 국회의사당에 로봇 태권브이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나로보다 약 1.7배 정도 로봇 태권브이가 크고요. 무게는 약 한 10배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로봇 태권브이가 로켓 추진으로 해서 날아갈 때 그 화염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등 다 타버릴 거고요.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주위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서울에 카프 박사가 와가지고 로봇들 나오면 도대체 누가 지키는 거예요? 과천과학관에 천체초연관관 보면 돔이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 돔에다가 로봇을 좀 숨겨놓고 뚜껑 열리고 한번 로봇이 발사되게끔 한번 여기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괜찮네.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걸로 합시다. 예. 근데 이거 프라모델 뭐 선불 준비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제가 이거 사비를 털어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안 만든 거 새 거. 아니 이거 다 만들면 어떻게 생겼는 거예요? 이거 좀 줘봐요. 다 만든 거. 아, 다 만든 거? 예. 줘봐 던져. 그렇지. 다 만들면 이렇게 돼요. 예. 이거. 예. 예뻐. 아 진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고3과 제가 각각 한 명씩 저희 개취로 개인 취향으로 한 명씩 뽑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요 저랑 닥터 가드님께서 하나씩 뽑아서 꼭 책임지고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요 포맷을 바꿔서요 게스트 맞춰서 로봇 애니메이션 월드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사이언스 BTS